네, 상지대학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저는 이제 관선 이사도 하고 짧은 기간도 아니지만 관선 이사장도 한 경력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대학이 정상화돼야 나라 민족이 정상화된다, 사회가 희망 있다 그런 생각하고 상지대학의 민주화 운동에 크게 제 나름대로 헌신을 했습니다. 상지대학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또 크게 투쟁하는 것 보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그 끊임없이 대학의 비리와 부정 그리고 이 땅의 독재와 모든 부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. 교수님들이 그렇게 사시고 학생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저희들이 좀 보탬이 되려고 애썼습니다. 이제 대학이 그런 모든 그 투쟁을 함으로써 이 땅에 민주화 운동이 성공되고 광주항쟁을 넘어 6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정신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요즘은 총선 때 보듯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. 이제 이 대학이 크게 우리 상지대학이 크게 공헌함으로써 그런 이런 위대한 새 시대를 열었는데. 이제 대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학문을 더욱 많이 해서, 많은 전문 인력을 키우고 학문의 높은, 경지에 이르고 또 많은 지역사회 발전에, 이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학문하는 전당으로 인물을 키우는 최양산보다 더큰 인물을 키워내는 그런 위대한 학문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. 감사합니다.